안녕하세요. 오늘은 PD수첩 커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서울시 꿈나무 마을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의혹을 취재한 정명훈 PD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명훈 PD입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아동학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수위의 어떤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 시립 서울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있었던 거고, 학대자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양육자 그리고 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학대라고 말씀드리면 네,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본방 나가고 나서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이 많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보육 시설이고, 그다음에 그 보육 선생님들로 수녀님들 그리고 보육 교사들한테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댓글에서는 좀 굉장히 뭐랄까 좀 격렬하게 지금 댓글들이 붙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명훈 PD가 취재한 그 꿈나무 마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고양 정신병원 있죠. 시 2층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창밖을 봤을 때 이 풍경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다 벗어래요. 그래서 옷도 받아보고 막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하루 정도 저를 놔두더라고요. 거의 한 7, 8kg가 빠졌어요. 거의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꿈나무 마을 퇴소하기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에 퇴소했다는 거는 그때까지 계속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게, 제가 그 모든 제보자들이 모든 기간에 어떤 모든 양육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일부 기간 그리고 일부 보육사에 한정돼서 이제 제보를 한 거고요. 반복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자기가 학대받지 않은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 기간은 행복하게 지냈었고 이 기간은 지옥 같았다. 그러니까 일부 보육사들, 일부 수녀님들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일부 수녀님, 일부 보육사들인 거지, 이 꿈나무 마을 전체의 그 보육사 혹은 수녀님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투명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 너 오늘부터 투명인간이야 이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그 접시에 밥을 풀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 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보자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서로 잘 모르고, 왜냐면 연령대도 다르고 이게 생활실이 이게 거의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다 다른 생활실이거든요. 가해자들이 다 다른데 나오는 그러니까 시기도 다 다르고 보육사도 다 다른데 공통된 학대 유형들이 나왔었거든요. 꼭 폭행은 뭐 물론이었고요. 그 폭행의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게 의문이 한 취재 초중반까지 계속 갖고 가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옷 찢고 밖에서 쫓겨내고, 한겨울에 빨개도 뺀 채 쫓겨내고 서 있게 하고, 그거 전교생들이 그거 창문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그거 되게 흔한 일이에요. 정당인데 여자애를 잘못했다고 가해가지고 이제 속옷을 다 잘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개 벗기는 그런 벌도 있었고, 하나 제가 이렇게 밝아벗고 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어른 수녀님들, 너 왜 거기서 밝아벗고 있니? 하나도 묻는 사람도 없고, 보더라도 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근데 그게 학대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좀 마음 아팠던 게, 이제 사파로 처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기 여자아인데 뭐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이유였겠죠. 그래서 옷을 다 찢어서 발가벗겨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그냥 세워뒀다는 거.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랐어요. 이 내용이 적어도 4명 이상한테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얘기 4명 이상 나왔다고? 네네네. 취재하면서 4명 이상. 4명 이상 내가 당했다고 이렇게? 네네네. 4명 정도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서로 모르는. 왜냐면 제보자들은 자기가 여기에 인터뷰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거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제보를 했다. 어떤 그런 게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요. 신신당부하셨어요.
거죠. 네, 꿈나무 네. 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고 인터뷰 응한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뭐 특히 여자분들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네네네. 다 서 있었다. 네네. 그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이 시설의 특징이 어떤 이 출신 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보육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자, 꿈나무 말에서 어린 시절부터 네. 자라고 네네. 졸업생이 돼서 어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네. 그때는 선생님으로 보육사로. 예. 그리고 제가 들었던 진술은 그 이 중에 이제 가해교사로 지목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분도 정말 힘든 수녀님 밑에 있었다라는 진술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보육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의 피해자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아동학대에 대해서 뭐 서사를 부여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굉장히 열악했던 그 시설 네네.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네네. 어쨌든 이런 학대가 폭력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 너무 늦게 알려진 거 아닌가? 왜냐면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네네. 어쨌든 뭐 외부 활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경찰 신고도 가능하고 물론 방송에 나오지만 네네. 어쨌든 이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사회는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네. 너무 늦게 알려진 거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재단이고 하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올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이 네네. 그 재단 안에 초중고를 다니고 아프면 그 재단의 병원을 가고 네네.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접점이 없죠. 거의 외출할 일이 별로 없고 외출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 안에 매점이 있고 어차피 식사는 다 여기서 챙겨지는 거고 소년의 집 바깥을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받았던 게 사실 학대인지도 몰랐다 라는 말도 있었었고요.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평상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다가 2주, 3주 정도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와 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조용해지고 애가 너무 어두워져서. 저는 이제 여기부터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포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이제 그 꿈나무 마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찍히면 네, 네. 수녀님한테 찍히면 사라진다. 네, 네, 네. 사라져서는 이 보면 합천군 삼가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골 네, 네. 산골 한 구석에 있는 데로 간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상가면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뭐 댓글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상가면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뭐 지내다 왔다 힐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상가면 비슷하게 이제 벌칙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4시간이 떨어진 데를 아동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4시간 거리면 아동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세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면을 탈출해봤자 도대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 거리와 그 어떤 아동의 어떤 선택권을 빼앗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문제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그 제보해 주신 분이 강제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동들의 이제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일을 시키고 저는 이 부분도 지적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윤 씨로 돌아와서 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학대당했다라는 얘기를 네네. 의사 정신병원으로 어쨌든 강제 입원당할 당시에 의사한테도 얘기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꿈나무 마을의 학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특히 그 의료 기록을 제가 뭐 개인정보라서 사실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엉덩이 100대 맞아봤어요라고 하는 게 되게 생뚱맞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의사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정신병원에 있을 상황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허위 진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다른 게 일단은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피디 수첩의 정명훈 PD라고 하고요. 그분은 그 학생은 학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온갖 그 진료를 받으러 거죠.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진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경찰이 가서 조사를 다 받고 종결된 상황이니까. 강제 입원권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걸 다 정리가 됐다고요. 근데 이 의료 기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왜 제가 행정부장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장 선생님이 의사를 왜 여쭤보지? 아, 그거는 제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정용훈 PD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이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뭐랄까 조금 약간 격앙된 느낌도 있었어요. 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정중하게 그냥 여쭤보려고 일단은 찾아갔던 거고 그냥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좀 하려고 이제 이분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거부를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남의 병원에서 왜 그러는 거냐 하면서 이제 더 톤을 올리시고 화를 내시니까 이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치. 그러면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여쭙는 건데 그거 자체가 막히니까 이제 저도 조금 막아놨던 거죠. 오기 전에 이미 시설에 다 연락을 하고 오시나 봐요. 저희한테 먼저 와가지고 너네 뭐하면 다른 시설로 가져와라 뭐 이러고 전병 선생님들 지켜보면서 쓰게 했어요. 한 명 사람씩 불러가지고 자기 본 앞에서 설문조사 쓰게 하고 이거 다 쓰면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오라고 하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설사 누가 경찰 신고해서 조사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해도 뭐 이제 그 보육교사들이 옆에서 이제 그런 사실 없었다고 써 아동학사 없었다고 써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면서 진술만 작성하게 했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고하는 게 두려워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이제 지금 사실 저희 유튜브 본방에서 댓글로 이제 꿈나무 마을에서 생활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제 학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왜 어쨌든 그 종교적으로 좀 본인을 투신해서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 수녀님들을 욕하느냐라는 그런 댓글들 막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중에서 제가 차현주님이 올려주신 댓글이 좀 전 개인적으로 와닿았었어요. 이게 수녀님을 욕하는 게 아니다.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다. 이 기회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더 이상 오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이게 좀 와닿았어요. 저는 오히려 더 톤이 좀 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 보조금을 받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말 그 창립하신 어떤 신부님의 정신이나 이렇게 고생하신 뭐 돌봐주신 수녀님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는 그 개념 저희 세금이 쓰인다는 그 개념을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양육자 보호 아동을 돌보라고 시에서 저희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일반 시민도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뭐 천주교에 대한 혹은 그 뭐 수녀님들에 대한 그런 종교에 대한 비판 비난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전혀 아닌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 운영 주체가 종교재단이었던 거지. 이게 무슨 종교재단이니까 저희가 방송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뤘던 거지. 어떤 댓글에 많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수녀님들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저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었고요. 어떤 전화 받으셨어요? 뭐 방송을 조금 신중하게, 각별하게. 잘 해달라. 뭐 그런 전화들도 와요.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로 그분들은 바라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기를 바랐죠. 뭐 잘 뭐 저는 어차피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취재를 하겠다고 그냥 약속을 드렸고요. 있는 일에 대해서 취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윤 PD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꿈나무 마을 관계자분들께도 혹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좀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본인 어떤 어린 시절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랄까 좀 제보자를 찾아내서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그 이 꿈나무 마을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으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또 저희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